안녕하십니까. 리베라토입니다. 밖에는 바람이, 봄바람이 약간 쌀쌀하게 불고 있군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된 것은, 유튜브 저희 채널에 댓글이 몇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욕을 어떻게 만드냐. 러시아 분 같아요. 또 한국 분도 한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번 1년은 또 다른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하고, 이거. 이거. 예,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질문이 왔는데, 약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이거 지워버렸네. 문서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수치를 알아야 된다고. 저 채널에 보면은 이 수치를 이어오라는 그런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40, 크기가 40 정도를 할 건데, 이게 보면은 60이면 80, 50은 75, 30은 65, 65.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100 사이즈일 때는 또 크기가 100 사이즈 뒤에 붙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하나 넣어가지고 사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여기서 이미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크기를 여기서 항상 하는 게 이거죠. 이거는 한30 정도를 주고, 여기는 젤을 준다고 했죠. 이렇게 잠깐 꽉 차집니다. 이 크기를 40. 40을 주겠습니다. 40을 주는데, 이40 하나의 복사를 하나 일단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이미지에 여기에 달아붙는 것 간격이 얼마냐? 여기에는 이 크기가 40이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달아붙는 것은 마이너스 40. 이걸 여러분들의, 그죠? 이렇게. 요 이미지에 이 사진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죠? 이기와 이기에 달아붙는 것은 40. 마이너스 40을 지금 달아붙고, 제가 이 앞번에 교육하다시피 요 중심점을 중심으로 요쪽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분명히 했어요. 요쪽은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이미지가 여기에서 요 이미지 다음에 달아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40을 주면 달아붙겠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마이너스를 주면은 이쪽에 달아붙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고, 자, 그러면,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자, 이거 제로에서 그러면은 요 세로에 요 이미지 위에 달아붙는 건 뭡니까? 여기를 손대야 되겠죠.
여기 중심으로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40, 여기 위에 달아보죠. 그 다음에 플러스 40은 밑에 달아붙는다. 여러분들 이걸 오늘 머리에 이어지 않으면 제가 강론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언제쓸 때?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고 시작했습니다. 자, 제로 하고 하나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이 앞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준 때 뭐 미니어 램프라고 준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드 파일에 들어가서 이 앞싱을 했는데 까먹으세요? 안 되지, 까먹으면은. 자, 뉴 액션에 amount from blank action 들어가서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다. 리미아 램프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어떻게? 마이너스 5.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요? 움직이죠, 5만큼. 움직이잖아요.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할 말을 없고. 오늘 그 러시아인들도 듣고 있어요, 이거 강의를. 자, 여기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 네 개를 딱 복사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사진을 바꿔드릴게요. 자, 사진을 여기서 요걸 바꾸고, 요거는 요걸 바꾸고, 요거는 요걸 바꾸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가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왜? 가로로,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가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요 위치를. 이 앞 시간에 했어요.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추가. 뉴 액션을 준다고요. 뉴 액션을 줬기 때문에 사진이 넉 장이니까 4416 162 처음 일단 제가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제가 무조건 따라요. 해보세요. 여기서 요 이미지는 일단 120을 주고 120 오른쪽으로 120 요겁니다. 콘스탠트 어마운트에다 준다는 걸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어요. 120 플러스 120 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겠죠. 요거는 아까 40이라고 이야기했죠. 120에서 40 빼면 얼마예요? 예? 아, 잘못됐어요. 이거는 140을 줘야 됩니다. 140 140을 줘야 크기가 맞아떨어집니다. 140 요거는 뉴 액션을 줘가지고 이거는 40보다 적은 거는 140보다 적은 거는 100 100이잖아요. 플러스 100.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100. 그 다음 요거는 얼마? 100이니까 얼마요? 60이 되겠죠. 마이너스 40을 빼면은 그렇잖아요. 유액순 해가지고 코스터 60이 되겠죠. 60
이건 얼마 돼야 돼요? 60에서 40 뺀게 얼마? 40뺀게 요거는 20이 되겠죠. 예? 20.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위에 거는 뭡니까? 제일 위에 거는 이거죠. 위에 거는 제일 위에 거는 요거 리미어 램프 마이너스 5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라는 그런 명령을 줬고, 그죠? 요 20은 콘센트 어마운트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이 앞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제로에서 20만큼 이동해라. 오게 말이? 다음 요거 설명하면은 뭡니까? 요 위에 건 똑같고 밑에 거는 20에서 그20 다음에 이미지를 갖다 붙이려면은 플러스 40을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뭐? 20 플러스 40은 60. 모르면 적어봐요. 슬슬 적어갖고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금방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건 설명할 필요 없고 60에서 40을 더한 게 얼마예요? 이건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플러스 40을 더하니까 100. 오케이. 다음 100에서 40을 더 더하니까 얼마요? 140. 140 맞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모르면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각도가 됐죠? 각도를 들리려면은 마드파일을 어디 쪽에다가 액션을 줘야 되겠어요? 이거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마드파일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얘는 뉴 액션이 바로 한 줬으니까 새 액션이잖아요. 여기서 그다음 얼마 줘야겠어요? 마이너스 6을 주면 6도 정도 기울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6도. 이거는 그냥 6도. 그냥 6도. 요거는 마이너스 6도. 요거는 그냥 6도. 그냥 6.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보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왜냐면은 요거는 각도를 기울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치를 입력했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세로로 이동하라는데, 세로로 이동하라고. 그죠? 세로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수치를 입력해가지고 이 마드파일러를 수치를 작성한 거예요. 오케이. 다음. 모르면은 어쩔 수 없다. 다음 볼 거.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그럼 사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크기를 이것도 40을 주고 40. 그래서 항상 next 키프레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아까 보니까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세로로 움직이지, 세로로 움직이지, 세로로. 세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안 돼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 맞죠? 여기서 하면 어떻게 돼요? 세로로, 아니고 가로로 왔다 갔다 하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이 뭘 준다고요? amount from fluctuation에서 뭘 하란다고? 어? 임야 램프를. 이거는 어떻게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내려왔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여기는 그냥 오로 줘야 돼. 오늘 오. 오. 한번 볼까요? 아니. 여기서 오로 주니까 위에서 플러스 쪽으로 내려온다. 아까 번에 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0을 중심으로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이해 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 자, 네 개를 딱 복사해가지고. 사진을 바꿔. 이것도 똑같이 바꿔. 바뀌도 안 하네. 바뀌고, 제가 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선택 파일이라고 나오는 요걸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깔끔해지도 않고 제 혼자 하이피는 이렇게 샀지 말고. 자, 이거는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추가 액션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는 오히려 120을 해야 돼요. 120을. 120이 왜 120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돼요. 120. 마이너스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120. 2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 거는 뭐입니까? 그 다음에는 추가해가지고 120이니까 이거는 80이 돼야 되겠죠? 80 마이너스 80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이거 와서 이대로 바로 입력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워져 버리면 반드시 여기서 이 액션을 추가를 해야 돼요. 아까 뭐 했습니까? 80 있으니까 이거는 뭘 줘야 되겠어요? 80 있잖아요. 여기는. 아니, 이거 뭘, 얼마 줬지? 헷갈리면 생각이 안 나네. 80 줬으니까 40을 줘야 되겠네요. 아, 다시. 여기는, 160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 더 올려야 돼요. 160을 이걸 주고, 120을 주면은 사진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0. 주고, 요두 번째 거는, 160을 줬으니까 100이 돼야 되겠죠? 160이니까 12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 두고, 요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거는 120을 줬으니까, 요거는 80을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80. 왜 그렇게 주는 거 이해가 가겠어요? 마이너스 80. 40석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금방 이해할 거고. 이거는 80을 줬어. 80, 마이너스 80. 요거는 그러면 얼마 줘야 되겠어요? 40이 돼야 되겠죠? 40. 예수 액션. 요거는 마이너스 40. 한번 볼까요? 됐죠?
여러분들이 수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마드파일라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할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이 이렇게 한 장은 오른쪽하고 한 장은 왼쪽하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로 해명해야 되겠어요? 제 위에 놓고. 오른쪽, 왼쪽, 가로, 세로로 하려면 여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펜 X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 요거는 펜 X. 요거는 그냥 20을 주고, 20만큼 땡기지고, 오른쪽으로 땡기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왼쪽으로 20. 마이너스 20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요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20. 요거는 왼쪽으로 20. 마이너스 20. 오케이. 지금까지 그 설명한 걸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겠죠. 안 가겠죠. 어떡하지, 그러면? 만나야 되겠네. 만나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해하고, 왜 저놈이 수치를 저렇게 자꾸 주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 동영상을 다운받아 갖고 계속 봐요. 이는 불쇼는 수치싸움이에요, 수치싸움. 이 마드팔라 이것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딸딸딸 이어다 보면은 그 다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으니까. 제가 만드는 거는 쉽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갖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마드파일러를 수치를 어떻게 입력시키네, 어떻게 하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셔야만이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일요일 날은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카페 회원들하고 영상실하는 그런 또 만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는 또 우리 카페 회원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하시고 다시 영상물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니니까 쉬울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